네,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KTF 진영부터 보겠습니다. 박정석 선수예요.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박정석 선수와 경기하는 임재덕 선수의 진영 이것입니다. 파란색. 이에 맞서는 이스트로 보겠습니다. 자, 이스트로 보라색이죠. 프로토스가 신상호 선수죠. 네. 한시 신상호 프로토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가 앞동훈 선수죠. 네. 자, 위쪽이 이스트로고요. 아래쪽이 KTF입니다. 아, 예. 그리고 정말 2006년에 많은 명경기들이 만들어졌던 뱀파이어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됐고, 아무래도 뱀파이어는 팀플레이에서 여러가지 기본적인 유닛 싸움도 괜찮지만 중반 이후에 싸움도 볼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뱀파이어가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됐습니다. 네. 또 뭐 작년에 두 팀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뱀파이어에서 팀플을 했었을 때 이스트로의 조합은 바로 김강호 선수와 조영성 선수였죠. 지금은 완전히 멤버가 바뀌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뱀파이어는 저그 테란이 일반적이었는데 저그 프로토스는 전략의 한계 때문에 조금 단점이 지적이 됐었지만 예. 해처리를 뭐 빨리 뭐 짓든가 해야 되는데 풀업으로 지금 방해를 박정석 선수가 잘해주고 있네요. 네, 박정석 선수가 진정해요. 예. 자, 이에마스는 지금 임재덕 선수를 버텨도록 해요. 예. 6분의 1 정도가 지어졌는데요. 예,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승리를 부른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한 0.5초 정도 괴롭힘을 네. 더 당한 것 같아요. 좀 전 경기에서도 신인 선수가 처음에 SCB 보내가지고 너무 무의미하게 잡힐 때부터 뭔가 곡선 같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불길하다. 근데 진짜 졌지 않습니까?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들었었어요. 네. 아직 초반입니다만. 그게 뭐 이게 이렇게 되면 승, 그렇게 되면 패. 이건 아니어도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인단 말이에요. 네. 아 요즘 조금만 뭐만 했다면 그 네. 검색순위 1위로 올라가는 박정석이에요. 네. 저게 2002년 아닙니까? 2002년. 네. 정말 2002년에 저 헤드셋 끼고 지금 어머니가 해주는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고 하던 그 박정석 선수가 벌써 아 그런 말 했었나요?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찌개가 그렇죠. 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네. 아무래도 김치찌개였던 것 같아요. 부산이니까 뭐 네. 돼지국밥이나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네. 걸지도 몰라요. 그랬던 그 어린 선수가 지금은 이제 최고참이 돼서 이렇게 영웅의 교환 네. 예, 바로 어제 600일 만에 전기대회 찍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아, 그 박정석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노란 질럿 가고 있습니다. 박정석의 네. 질럿이에요. 네, 서로가 상대의 편에 저그를 괴롭히겠다는 생각인데 자 프로토스 선수들끼리의 질러 컨트롤도 지금 정말 볼만하겠는데요. 네, 전부 원질러 원프로브가 저그 쪽으로 갑니다. 자, 드론이 나왔어. 예, 저글링이 아니라 저글링이 나와야 되는데 저글링이 아니라 왜 드론이 네. 나왔나요? 곽동우 선수. 네. 예, 그래도 한동안 일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까지의 드론 컨트롤이 나쁘지 않아요. 네, 드론 컨트롤 예술인데요. 그래도 드론 두 개는 네. 아깝죠. 자,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해. 드론 두 개 예. 있고, 드론 두 개 있고, 질럿 하나에 프로브 잡았어요. 네. 근데 반대쪽에 진상호 선수한테 질럿이 노킬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정도면 이건 KTF 매직에스가 분위기가 좋은 겁니다. 네. 시작 좋습니다. 거의 킬수가 희생 없이 막아냈어요. 상대편의 지르기를. 저그들끼리의 격차가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게 지금 가장 크거든요. 네, 거기서 드론이 나왔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고, 그 드론만으로 그렇게 드론 두 개만 내주고, 질럿 막아낸 것도 대단한 거죠. 곽동훈 선수. 물론 KTF가 득점을 한 것이긴 하지만요. 네. 자 그리고 이쪽이 철저히 틀어 막습니다. 박정우 선수죠. 네. 뭐 눈이 좀 이상하더라도 그래도 박정우 선수 같네요. 네. 네.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가면입니다. 가면. 예. 그리고 드론이 한번 잡히면서 일단 레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정적인 느낌에서 분명히 지금 임재덕 선수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레어를 가면서 성큰도 3개를 지을 수 있는 자원이 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초반에
드론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네. 아주 약간의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네. 아, 그리고 다수의 질러지 박정석 쪽에도 올라오고 있어요. 노란색. 네, 프로토스는 이면에서 이렇게 쓰리게이트로 아군 지원을 해주면서 전각 대열을 올리는 이런 빌드 작년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쓰게 바뀐 게 없어요. 뱀파이어는요 지금. 아, 이렇게 질럿이 도와주러 온 건 정말 탁월한 선택이네요. 지금 질럿이 없었으면 정말 큰 위험이었는데 그래도 질럿과 성크린 두 개가 완성이 되면 그래도 조금 한번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갑니까? 임재덕은 질럿 쪽으로 가네요. 신상훈 쪽으로 갑니다. 프로토스. 네, 이거는 이제 프로토스에 들어가겠다라는 생각보다는 11시에 공격 들어가기 전에 한번 밀어내기 하고 적응력이 빠르니까 싹 빠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작전을 구사하고 있는데 별로 말려들진 않고 있어요. 이스트로 그리고 신상호 선수 원위치. 그리고 KTF의 두칼라가 중앙 쪽에서 모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그의 빌드 타이밍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프로토스도 똑같습니다. 지금 3게이트에서 이제 막 가스 들어갔어요. 예, 임재덕 선수의 본진을 보고 싶은데 5시 임재덕 선수의 본진에서는 가스를 벌써 두 개를 다 채취를 하고 있는데 곽동훈 선수는 이제 채취를 시작하기 그렇죠. 전이거든요. 이것부터가 초반에 그 질럿 한 개의 컨트롤에 따라서 드론 두 개 잡혔죠. 그리고 드론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피난을 다니지 않았습니까? 네. 질럿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공격을 다니다가 여러 가지로 조금 피해를 입긴 입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실 공격해서 이득보고 손해본 걸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잖아요. 스타크래프트에서. 그렇지만 그 초반에 당한 1점이 지금 이후에 당한 한 5점쯤에 해당하는 손해란 말이에요. 초반에 갈수록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게다가 저글링의 스피드업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임재덕 선수가 저글링의 스피드업도 하지 않고 그냥 뮤탈리스크만 생산하게 되면 뮤탈리스크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네. 없어요. 모아둔 가스가 다른데요. 가스 양이. 이제 공격률이 나오기 시작하면 KTF의 본격적인 두칼의 러시가 나올 거거든요. 네. 발업 저글링을 보유한 이스트로 가지고 한번 본격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조금 부담스럽겠지만 이건 신상호 선수가 조금 더 박정석 선수보다 조금 더 플레이를 잘해줘야 이렇게 역전 가능한 거거든요. 정말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네. 오버로드 지금 극적으로 살아서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영원히 살 수 있는 분위기는 또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제 뮤탈이 나왔을 겁니다. 지금 임대다 움직이지 않았죠? 뮤탈이 신상호 선수 쪽을 한번 공격하려는 액션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움츠러들면 그때 이제 지상병력 잡아먹는 플레이를 해주면 되는 거죠. 어차피 저글링 질럿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수의 병력들이 지금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어요. KTF 쪽에서 먼저. 예, 그리고 지금 뮤탈리스크가 스콜지를 오버로드 잡았죠. 7시 드래곤으로 잡았고요. 네, 일단 오버로드 빠져야 돼요. 빠져야죠. 자꾸 빠져야죠. 뮤탈리스크의 수가 좀 달라요. 양이. 빠져야 됩니다. 정말 아껴주면서 빈틈을 잘 찾아야 돼요. 이스로 바콘 나오기 전에 한번 공격을 해줘도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임재덕 선수. 신상호 선수 여기 지금 별로 수비가 없거든요. 신상호 템플러 테크 다 탔어요. 예, 그 반대로 지금 정말 4게이트 드라군 박정석 선수는 본인이 평소 좋아하는 드라군을 지금 4게이트까지 늘리면서 그냥 충분히 지금 생산을 해주겠다는 거고요. 네, 지금 투칼라로 같이 붙으면은 이거 나쁘지 않은데요. 이게 붙으면 야 좋네요. 벌써 박동은 잡은 게 한두 개 지금 그 HP 깎인 거 많거든요. 게다가 스콜지가 보유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하게 들어갈 수가 있었고요. 네, 이제 박정석이 움직입니다. 박정석이 뭔가 해줘야 돼. 방금 전에 좀 움츠러들 수 있어요. 임대덕지요. 가능하다면 지금 다크 템플러 한두 개 정도는 생산을 해서 하이 템플러와 아칸도 좋지만 다크 템플러로 오버로드가 있어도. 예, 다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돌아다니면서 좀 프로토스를 가둬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신상호 선수. 드디어 투칼라가 움직입니다. 곽동훈 쪽이 확률이 높아요. 거의 갔어요. 이거 11시 그냥 밀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성큼 몇 게임. 위험해요. 프로토스가 도와줘야 돼요. 안 그러면 다른 집을 가든지. 그냥 빨리 와야 돼요. 바람 쪽으로 빨리 와야 돼요. 들어갑니까? 들어가면 쉽지 않아도 KTF보다 곧 백업 병력 와요. 근데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KTF 매진에서 지금 들어가게 되면 시간을 너무 많이 줬고 이거 좋네요. 신상호 선수가 도와주러 가다가 빠지는 판단도 나쁘지 않습니다. 견제를 잘해주고 있죠. 네. 질럿들이 갑자기 뒤돌려 쳐기를 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어떤 공격을 할 것인지. 지금은 분위기가 이스로팀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네. 정말 신상호 선수가 경기 끝난 이후에 진짜 이건 시원하게 세레머니를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일단 병력의 질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타이밍에 뭔가 해야 돼요. 아콘 지금 급한 김에 아콘 뽑았지만
사이언스 컵스톤까지 갖추게 된다면 네. 아 정말 오늘 근데 근데 그 지금 타이밍 뭔가 하면 그 전에 게임 때문에 뭔가 할 수 있어요. 박동훈도 도와줘야죠. 입구에 근데 입구에 캐논도 없고 하이템플러가 없기 때문에 이거 위험합니다. 아직 묶지 않았어. 아직 묶지 않았어. 자 맞아. 드라군은 아코. 드라군은 아코 강력해. 야 아코 폭발래 폭발래 아코의 힘. 네 그렇죠. 박정석 아코를 질러치자. 저 대부분 다 하고 있어요. 정말 드라군이 아코 강력해. 야 박정석의 드라군 맞아보자 들어갑니다. 정말 영웅 박정석 다템을 어떻게 막아보려고 합니다만아 조금만 더 뚫고 들어 조금만 더 뚫고 네. 들어가면은 정말 없어요. 뮤탈리스가 다템을 당할 없어요. 정말 템플레이의 기본에 충실한 박정석 선수의 드라군과 뮤탈리가 드라군 드라군으로 상대방의 악화를 다 잡아주는 이런 네. 플레이가 정말 잘 먹혀들고 있네요. 아코를 다쳤다는 것은 각계 1대1로 싸울 때 유리하다는 얘기지 네. 이렇게 투칼라로 싸울 때 유리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었거든요. 상대방을 상대로 쓰다가 오버로 도착할 수도 있어. 이러면 다 보이는 가운데 압도적인 물량을 밀어붙이고 있는 개인 템프입니다. 약간 공격을 망설인 듯 하더니 결국 이렇게 힘을 합쳐서 팀플이니까 네. 기회를 노렸던 거예요. 케이테프 확실하게 들어간 겁니다. 케이테프 네. 뭐 하이테플러니 다크테플러니 그런 거 없이 그냥 질럿과 드라곤 팀플은 질럿과 드라곤이 가장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박정석의 힘 있는 드라곤으로 시작해요. 오버로 도착했어요. 이제 다 보여요. 믿었던 신상우 선수 수비의 핵심은 다템의 효용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네, 이제 와서 정 게이트를 다크테플러로 뽑는 것은 급한 문을 끄기 위한 것인데 이 불을 끄다고 하더라도 이미 집은 다 타고 없을 겁니다. 네. 네, 그래도 이럴 때 스콜지로 예, 오버로드 잡아주고 다크템플러를 버텨야 되는데 버텨도 사실 이기기 힘든 상황이에요. 네. 아 이제 드라곤 부대가 오버로드와 함께 천천히 이동합니다. 보이기만 하면 네. 되거든 다템은. 게다가 지금 이제 11시까지 그냥 뮤타리스크가 활기치면서 뭐 챙기 잡았다는 거죠. 아 이쪽도 이겼어요. 거의 다 뚫렸어. 거의 다 뚫렸다. 스커즈의 효용성 역시은 뮤탈만 하지만 스커즈가 꼬투했어. 그리고 프로토스 백업은 이미 들린 예. 상태예요. 네, 오버로드도 왔기 때문에 다크템플러 아무 소용이 없고요. 제자 아 케이템플 팀플 진짜 서로 호흡이 왜 이렇게 닮았습니까? 그리고 판단이 왜 이렇게 정확합니까? 아주 예리한 판단. 시간이 늦은 줄 알았더니 오히려 프로토스를 선택하는 공격력 판단 정말 좋았어요. 11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방을 묶어두고 그리고 한신을 노리는 판단 임재덕 박정석 이 두 조합이 나오면은 웬만하면 승리를 안겨다 주네요. 네. 11시에도 왔다 갔다 한 것이 무엇을 해야 될까? 우여부다 이게 그냥 우물쭈물한 거잖아. 우물쭈물한 게 아니야. 정확히 뭘 해야 될지 알면서 하는 거야. 승리로 그렇죠. 가는 길이었어요. 영웅의 기한 아니겠습니까? 박정석 선수의 판단이었어요. 네. 박정석 선수의 드래곤이 또 아콘을 물리쳤습니다. 아 그거의 일이야 연속 박정석 이거 용사 넘게임별 e스포츠 경기장을 완전히 박정석 분위기로 케이텍 분위기로 만들고 있어요. 예 정말 분위기를 뜨겁게 만들고 있고 야 조합으로 볼 때는 시간이 지나가면 힘들 것 같았는데 뮤타이가 드라곤의 서로 간의 위치를 잘 잡아내는 이런 정말 팀플레이 호흡 아주 잘 보여줬습니다. 네. 아 이스로 아쉽병 나름대로 중간중간에 잘 싸웠습니다만 결국 노르는 박정석 임재록 선수의 운영에 말리면서 뱀파이어의 승리를 내줍니다. 아 2002년 온게임 대스타리고 스카이와 함께 했었죠. 이때 올림픽 공원에서의 그 영광 어제 600일 만에 승리 거뒀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스로 상대로 8전 전승 때 승리를 지금 박정석이에요. 명예의 전당 사진이 선수들에게 전투력을 10% 정도 상승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중에 많은 선수는 선수들도 그냥 추억의 과거의 선수일 뿐인 선수 있습니다만 박정석은 네. 현재고 현존어가 있고 2007년 저기 어린 자리에 박정석이 또 꽂힐지 몰라요.